저도 뭐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분위기가 이번에 다른 워크숍이랑 다르게 좀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고 했는데 벽돌만 쌓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바닥도 다 믹싱하고 이렇게 시멘트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훨씬 힘든 것 같아요.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근육도 아프기도 한데 그만큼 이제 이 집이 지어졌을 때 보람도 더 커질 것 같아서 그 보람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너무 살기 안 좋더라고요. 막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아,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지?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사실 여기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는 생각을 못했어요. 막상 와보니까 너무 사는 것도 열악하고 그리고 솔직히 냄새도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저도 같이 아이 키운 입장에서 입주하시는 분이 이제 아이 부모님이시잖아요. 좀 편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안 하던 걸 또 갑자기 하니까 좀 나리를 망각하고 좀 너무 열심히 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에게 정말 좋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계속 작업을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진짜 그 벽돌 한 장 날라보지 않았고 그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어보니까 진짜 그 돌아가서는 제 행복지수가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어제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루 사이에 뿌듯함도 지금 느끼고 있고 내일도 또 기분 더 좋아질 것 같아요. 이렇게 몸을 쓰면서 집을 짓는 봉사활동은 처음이에요. 이전에는 이렇게 사무직으로 서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이나 문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색다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예 뭐 저희 회사가 이런 종류의 봉사활동 다 같이 한 게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. 자랑스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아 우리 회사가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있구나.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ขอบคุณทุกๆคนที่มาช่วยเหลือณตรงนี้นะครับขอบคุณมากครับขอบคุณก็ที่น้องพูดว่าลูกจะได้อยู่ดีขึ้นจะได้นอนแบบมีห้องนอนดีห้องอะไรอยู่ไม่นอนสบายมากมาจะพบใจมากๆทุกคนที่ให้ความดีของหมาให้บ้านอยู่หมาให้ที่อยู่อาศัยหมาจะไม่ละลายบ้านตัวเลย ขึ้นมาบ้านหลังนี้มาขึ้นหนึ่งมาก็เข็ดเขามาขึ้นยากลงยากเลยที่ผ่านนี้มาก็บายบายเลยไม่ต้องขึ้นขึ้นใดขึ้นลงใดเยอะจ้าขอบคุณมากมากทั้งหลายเลยจ้าทุกคนด้วย구성원들한테 너무 고마워요. 너무 힘들어도 또 열심히 또 해주시는 거죠. 이제는 한 번쯤은 뒤돌아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느끼고 또 도우면서 그런 뿌듯함을 한 번쯤은 갖는다면 되게 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단언컨대 어떤 워크숍보다 이번 워크숍이 정말 오랫동안의 기억에 남을 워크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디 벤양마 타오 지윗 그 3인 동안 계속 같이 고생하니까 먼 나라 먼 나라에서 와서 자기한테 그 인생은 바꿨어요 지금. 네, 새로운 인생 만났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